네, 제 옆에 김남국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안 하시니까 좀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피부가 엄청 고와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네. 정말 피부가 좋아졌나? 그래도 안산에는 계속 사실 거예요. 네, 안산에 계속 살고 있고요. 네. 부모님도 안산에 살고 계셔서 뭐 안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안산이 벌써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워낙 가까우셨으니까 또 은근슬쩍 동향도 파악하실 테고 당내 돌아가는 것도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네. 일단 그 현안이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처음으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재작년 10월에 그때 네. 이제 반국가 세력을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제 전 정권을 지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뭐 작년 9월 15일에 또 올해 3월 26일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네. 바로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뭔가 이렇게 반국가 세력에 좀 꽂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네. 국가관이라든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고민하는 그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어릴 때 보면 돈키호테 보면 네. 풍차를 향해서 혼자 막 돌진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허상을 만들어서 네. 본인만의 사상 생각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네. 되게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그 반국가 세력의 수위를 보면은 굉장히 디벨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불태워 하여튼 뭐 그러니까라고 말이지. 반국가 세력. 의원님도 반국가 세력 아니죠? 저희가 지금 반국가 세력입니다. 맞죠? 네. 차이비 지식이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선당해서 사회를 교란시키고 왜곡 선동하는 그 세력들. 네. 위험합니다, 저희가. 근데 어떻게 그런 인식을. 근데 국민들이 그거 듣고서 뭐 좀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민들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네. 다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네. 계속 강조하고 있고, 네. 민생 현안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의 뭔가 이렇게 사고에 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어떤 역사전쟁, 역사논쟁 네. 또 뭐 없는 뭐 이런 어떤 허상을 만들어서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이 더 답답하고 화나고 실소를 긁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사실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스스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포기한 외교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도대체 어떤 세력을 두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남국 의원님과 같이 하는 일당들이.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해방 이후에 친일했던 세력들이 종북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들이 항상 네. 뭔가 이제 그때의 체제의 반기를 들면서 뭐 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네.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맞아요. 이 시기에 네. 이게 웬 말인지 싶습니다. 네. 저 얘기 잠깐 할까요? 18일 날 있었던 민주당 첫 번째 전국 당원들. 요거 하나, 예, 요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 싶은 네네. 게, 그 30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통일에 관련된 새로운 독트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꺼내놨어요. 네. 예, 근데 꼭 한번 여러분들 전문을 읽어보시면, 우선은 경축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경축사다라고 하면 예. 대통령의 경축사를 포함해서 모든 글이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기승전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축사의 내용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보면 문단 문단의 흐름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그냥 쏟아낸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통일과 관련된 독트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꺼내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엊그저께 했던 그 국무회의에서 한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일을 위한 실천 방안이 대개의 정부에서 통일 독트린이다라고 하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네. 아니라 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첫 번째 실천 방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투쟁해야 된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동일하게 네. 우리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 이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라고 하면서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통일의 첫 번째 실천 방안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자유를 위해서 더 투쟁하고 더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하고 자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역량을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기하고 겁니다. 저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예.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역량을 또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풍선 많이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보 접근권을 더 늘리겠다, 뭐 인권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아 그냥 기가 막힌 실천 방안을 통일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헛웃음 지고 있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야 진짜 그 박선원 의원의 민주당에. 국정원 기조실장 했던 분이 이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이 1967년도에 김일성이 얘기한 조국 혁명 강화 방안의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약간 비슷합니다. 참 나와. 북한의 간첩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르셨더라고. 예, 예. 하여튼 네. 참. 네. 여기 간단히 하죠. 전국 당원대 선거 끝났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85.3%의 득표율로 연임됐습니다. 네. 이거 뭐 일극 85.3% 아닙니다. 85.4%. 아, 4%. 0.1% 지금 깎으셨습니다. 일극 체제 아니에요, 원님?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일극 체제라는 것으로 계속 비판을 하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억지로 만들어낸 그러한 투표 결과다라고 네.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죠. 얻어낸 득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사에서 네. 어떠한 정치인도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질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민주당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그 정치 비전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던 그러한 정치 스토리 이런 것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런 것 때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여튼 당원들이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한 거로 보여줘요. 최고위원 5명 뽑은 것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거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많은 그 전국의 당원분들께서 전화를 거시면 물론 이제 제가 지역에서도 뭐 한 번도 누구를 뽑아달라 뽑아라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전화 걸 때도 이제 전화 보시면 저도 너무나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서 네. 찍었습니다. 이재명 드림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렇죠? 특색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싸울 수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략가 또 전현희 의원님은 또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우리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싸울 수 있는 여전사
예, 또 아까 방금 인터뷰하신 우리 한준호 의원님은 또 언론 지금 뭐 언론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또 싸우려고 하는 네. 그 전사 또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은 군 전문가 또 아닙니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님은 또 중도 확장 카드로서의 또 경제 쪽에 경제 통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각각의 어떤 색깔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의원님 좀 들어온 밖에 나와서 보셨을 때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곳곳에서 벌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과 싸워달라.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이 봤을 때에는 국익을 포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거의 반국민 세력 반국가 세력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네. 단호하게 맞서서 각 분야에서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좀 싸워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원들이 잘 싸울 수 있는 분들 네. 정말 제대로 선명성 있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을 최고위에 이렇게 딱 투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집권을 하려면 정말 중도 1, 2%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맞아요. 민생. 코로나 때보다 너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민생을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네. 잘 싸우면서 예, 각 상임이나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단호하게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민생을 잘 챙기는 정당. 그래서 또 중도 확장을 통해서 네. 대선은 결국 1, 2% 중도 싸움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못해도 예. 또 대선 때 가면 또 1, 2% 싸움이 될 것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이번에 한번 출마 한번 해보시죠. 아유, 저는 제가 예. 정봉주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대표님께서도 예.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시면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먹사니즘을 들고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일 날 그 출하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과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 예. 한동안은 덜컥 받았습니다. 25일 날 하자고. 어떠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논제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오전에 실무 협의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예, 예. 이거 저만 하는 소식은 아니고요. 예. 아침에 오니까 보도가 떴더라고요. 네. 예,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특검법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가지고 온 의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그 지구상 뭐 부활 문제 이것도 함께 논의하자. 그래서 뭐 논의하고 싶은 의제를 지금 현재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실무진에서는 실무자 배석 문제 그리고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문제 이거가 논의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당연히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3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약속을 한 거였고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안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발의한 안 이걸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하자라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이게 나쁜 버릇이 나온 건데 네. 그렇게 저희가 제3자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제보 조작까지 포함시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보 조작이? 제보 조작이라고 해서 그 뭐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들어있던 김규현 변호사가 네.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일부 의원이 제보 공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보 공작을 하려면 그 단톡방 안에서 적어도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어떤 의원과 이렇게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물타기고 먹히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을 뻔히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을 텐데 이 제보 공작도 포함시키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포함시켜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니, 포함시키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것도 받아도 된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는데 또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네. 괜찮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받아라 민주당이 이걸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채무사업과라는 사람이 의원실 다니면서 여야 다니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보자가 기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의원실 보좌관과 의원들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제보하고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제보 공작으로 허위 선동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 네. 오히려 이거 무고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법원 대법원장이 하느냐 아니면 뭐 대한변협에서 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추천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초기에는 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예. 제3자 특검으로 발의했다가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예.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과 공수처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데 과연 외부에서 온 특검이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지금 국민의 어떤 시선과 그리고 여론은 너무나 뜨겁고 하나하나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대충 막 묻어버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어떤 그런 특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 특검도 민주당에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야 그 영수회담도 제안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예. 받을까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밖에 없다. 예, 예. 그 되게 재밌었잖아요. 지난주 그 뭐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예.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나 먼저 만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도 만나라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괜찮다. 저는 패싱해도 된다고. 되게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예, 예,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예. 형식이나 이런 어떤 의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조금이라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저는 국민들이 예, 예. 영수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의 어려운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는지를 잘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형식이나 의제 이런 것들 구애받지 않고 정말 예. 제대로 나올 수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근데 그 한동훈 한 다음에 윤석열 하면 윤석열 집에서 좀 이 뭐야 난 뒤쳐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어. 아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당대표끼리 만나라라는 그 입장이었던 거였거든요. 가수끼리 만나라. 예. 대표끼리 만나라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 그래요? 예. 예. 만나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 정권에서 뭔가를 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싸우기로 하고. 아, 지난번 영수회담도 만났다. 그걸로 땡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만났다. 땡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민생이 어렵잖아요. 뭐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예, 예. 예. 상반기에 또 뭐 자영업자들 뭐 너무나 지금 빚을 못 갚은 그런 어떤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했으면 네. 서로가 양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두텁게 더 많은 분들에게 두텁게 주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조금 물러서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물러서 가지고 그렇죠. 예. 타협점을 만들어 내면 그게 정치이잖아요. 네. 예. 근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못을 받고 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현안, 막힌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자라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그 전기세 감면 대책을 네. 들고 나왔더라고요. 저기 어디 있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예, 예.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정말 되게 웃겨요. 네네. 보통은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어떤 전기세 감면 대책을 딱 이렇게 발표를 하면요. 네. 우선은 그냥 발표하지 않거든요. 당정 간에, 당정청 간에 그렇죠, 예. 다 협의를 끝낸 네, 다음에 네. 정부로부터 가능한 안을 예. 다 받아가지고 예, 예.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로 가능한 것, 정부의 네. 그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 것들, 네. 시급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찾아가지고 예, 예. 다 빠르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논의를 다 거친 다음에 대표가 발표를 하는데 요거 발표하는 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휴가 갔더라고요. 엉망이구나. 예, 완전히 엉터리인 겁니다. 당과는 또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정부와는 또 협의가 안 된 겁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반대한다,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지금 한전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바우처나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전기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세부 정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도 논의가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설익은 채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죠. 국정운영이 완전히 엉망인 거죠. 예, 예. 집권 여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예, 예. 그냥 뭐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책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뭐 폭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경기 네.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소상인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 그 취약계층 네. 130만 가구에만 얼마 지금 지급한다는 건지 아십니까? 15,000원 지금.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 한동훈 아니에요? 예. 계산해 보면 한 뭐 백 몇십억 수준일 겁니다. 아, 예, 예. 참. 그러니까 이거를 민생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완전히 장난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한 거죠. 예.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벼랑 네. 끝에 몰려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예. 그게 25만 원 그거라도 좀 하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실제로. 아, 그럼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만 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예. 되게 진짜 모순적인 말인 거예요. 지금 예, 무엇이냐면 예. 윤석열 정권이 모든 돈을 다 풀어줬어요. 정책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파트 집값이나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최고점 찍었다고 지금 날린 겁니다. 금리까지 올린 금리, 아니 근데 물가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거비예요. 물론 뭐 전세나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지출되니까 체감이 안 돼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물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빈번히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이 체감을 하긴 하지만 실제 물가에서 가장 크게 잡히는 건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집값 최고점으로 찍어놓고 전세값, 집값, 월세 다 올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물가 때문에 어렵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금투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입장이 조금 바뀐 거죠, 이게? 금투세에 대해서 일시적 유예 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이론도 있는 것 같은데 진성준 정치의장은 반대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예 완화해서 시행하자라는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세의 정의라고 하는 건 국가의 근본입니다. 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근본적 가치인데 그렇지. 이거를 이미 대선 때 한 차례 유예했는데 또다시 이거를 유예하고 완화한다는 것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금투세라고 하는 거 뭐 지금 이야기를 보면 네. 뭐 이거를 시행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 막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네. 파생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저희가 2019년에 했는데 네. 파생 상품의 그 거래액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3년간. 예. 그래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뭐 도망간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해외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금투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해외로 도망간다는 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이미 원래는 10억 원에 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시행령으로 바꿔왔고 50억 원 이상 큰 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크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참여연대 이런 것들. 참여연대에서 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되려면 연간 뭐 한 10% 정도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5억 정도. 근데 5% 수익률 잡으면 10억 정도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현금으로. 5억에서 10억을 투자해서 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죠. 거의 우리 이 투자자들의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한 6만 5천 명이라고 한 1%에서 2% 정도 많이 잡아봐야 네. 뭐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좀 유예해서 완화해서 좀 시행하자라는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진성주 의장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종부세 문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가구 2주택 문제. 이거는 종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종부세도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형해화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 자체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네. 종부세를 납부하는 그 대상 자체 기준을 엄청 높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 종부세 하위 납부한 사람들이 얼마 납부하신지 아십니까? 하위 10%? 5만 6천 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하위 50%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 하위 50%는 36만 원인가 납부했을 겁니다. 한 30만 원 돈. 대략 30만 원 정도. 형해화 됐네요. 1년 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준을 높이고 종부세 대상자도 줄여주고 네. 그 종부세 납부 기준 자체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바꿔서 완화해줘가지고 네. 완전히 형해화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하는 그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은 사실상 진짜 초고가의 아파트 100억 짜리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납부하는 꽤 크더라고요. 몇 천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깎아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자동차세도 예. 자동차세 얼마 내십니까? 앵커님. 꽤 내죠. 꽤 내잖아요. 예. 1년에 저희가 뭐 몇십만 원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과 그 중고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그만큼 내는데 예. 이 종부세는 진짜 완전히 형해화 됐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부세를 없애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높게 때려버린 겁니다. 네. 재산세가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 저희는 거래세가 높잖아요. 저희는 이제 OECD 국가 좀 비교를 해보면 재산세는 엄청나게 좀 낮은 편인데 적은 편인데 많이 내지 않는데 거래세가 또 높은 편입니다. 거래세가 또 있는 상황에서 또 동시에 거기에다가 이중부가 개념으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네. 맞지 않다. 예,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예. 조세나 이런 징벌적 과세로 할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 기본적인 어떤 수요 공급의 원리로 해야지 그냥 일가구 일주택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딱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과세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과세로 갈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정리를 이 세법을 하나로 정리해서 그 원칙을 세우자라는 게 논리의 근본 원칙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10월 달에 9월 10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관련 재판이 선고가 이루어집니까? 예, 지금 예측하기로는 9월 10월 경으로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당연히 저는 뭐 이건 당위적으로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경찰에서 무혐의 난 것을 가져다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아, 검찰에서 네. 다시 또 재수사해가지고 기소하고 네. 또 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뭐 만들어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과거에 네. 있는 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냐 유죄가 나오냐 이거 상관없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아마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굳건하게 가자. 정치적 리스크는 크게 없는 거죠? 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유한 뉴스 코멘트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셨는데 자주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어, 여기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바깥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네, 한번 일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